너 노래 진짜 못 부른다. 노래 부르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번지 때문에 노래 부를 때마다 정말 재밌다니까. 어떠냐? 내가 이번에 새롭게 발명한 환상의 노래방 기계 남몽. 너 노래방 기계요? 제가 노래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시고? 깽깽.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GPCT에서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없애버리기 위해 이걸 만든 것이다! 멍! 내가 먼저 부를 거다! 차례를 지켜라, 깽깽! 차례 지키는 악당관이야? 내가 먼저다, 깽깽! 바로 그거다! GPCT는 소란스러워지고 노래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이 우릴 기다려. 응? 왕왕왕 얘들아 이거 봐. 어? 정말 멋진 노래방 기계다. 진짜 그러네. 원래 여기 없었던 건데 언제부터 생긴 거지? 재밌겠다. 한번 불러보고 싶어. 나도 그럼 우리 줄 서서 차례대로 불러보자. 그럼 내가 먼저. 브루미즈 달리자, 즐거운 여행. 브루미즈 달리자, 함께 나가자. 다들 들었지? 이게 진짜 내 노래 실력이라고. 그래. 이제 내 차례니까 나오기나 하셔.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빨리 또 부르고 싶어. 브루미즈 달리자, 즐거운 여행. 브루미즈 달리자, 함께 나가자. 내 차례는 언제 오는 거야? 얼른 부르고 싶은데. 어? 아, 뭐야? 번지, 재치기 하면 안 되지. 누가? 어? 나 원래 여기 있었는데? 번지, 시치미 떼지 말고 얼른 자리로 돌아가. 그래, 번지. 응? 친구들도 다 기다리잖아. 차례를 지켜야지.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노래 부른다! 스펑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그래! 네 차례 아니잖아! 차례를 지켜야지! 브루미, 달리자! 즐거운 여행! 브루미, 달리자! 이게 무슨 소리지? 애들 목소리 같은데. 아, 애들이 노래 연습을 하나 봐요.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만하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면 목이 아플 테니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이 우릴 기다려. 언제나 함께라는 행복. 얘들아, 우리 그만하고 집에 가자. 브루미 달리자, 함께 나가자. 모두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노래를 부를 셈일까요? 시끄러운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 건강도 걱정이에요. 그래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군요. 저와 지브로스키가 가서 아이들을 말려야겠습니다. 브루미 달리자, 즐거운 여행. 얘들아, 지금 밤새도록 뭐하고 있니? 당장 그만두고 집으로 가자꾸나. 싫어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은데요. 너희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그러면 병이 날 거야. 그럼 큰일이잖니. 괜찮아요. 우린 하나도 안 졸리고 하나도 배 안 고프다고요. 이 녀석들, 그러다 너희들 몸이 상한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왜 맨날 못하게 하는데요? 맞아요. 노래가 뭐 나쁜 건가요? 우리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얘들아, 노래는 모두를 즐겁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거란다. 지금 너희들 노래소리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한숨도 못 잤어. 너희들도 지금 건강을 해치고 있고 그건 절대로 즐거운 노래가 아니야. 우린 즐겁기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아유, 안 되겠네요. 서장님, 입씨름 할 것 없이 저 노래방 기계를 치워버리는 게 좋겠어요. 어쩔 수 없군요. 얼른 치워버립시다. 저게 뭐야? 아무래도 보통 노래방 기계가 아닌 것 같군. 일단 본부로 가서 저 기계의 정체를 확인해 봐야겠어. 위험하니 일단 돌아갑시다. 푸르미지 달리자. 맥타이거 서장님께서 노래방 기계의 정체를 알아내셨을까? 저 기계 뭔가 좀 이상해. 틀림없이 무슨 음모가 있다고. 맞아. 저런 노래방 기계를 만들 녀석은 딱 하나뿐인데. 역시 멍박사의 짓인가? 어? 대원들, 노래방 기계는 멍박사가 만든 것이다. 자긴 노래만 멋지게 들리게 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싶게 만드는 거지. 다행히 너희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은 거란다. 역시 멍멍단 짓이었군요. 즐거운 노래를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자, 어서 친구들이 노래방 기계에 더 빠지기 전에 그 기계를 막아라.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소대장! 노래방 기계 어린이 소대도 물리쳐자! 친구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피시키고 전 노래방 기계를 마을 밖으로 유인하자! 알았어! 방울방울 포! 발사! 되겠어? 멍멍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얘들아, 이 소리는 저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어. 모두 변신해서 탱탱볼로 저 스피커를 망가뜨리자. 알았어. 좋다. 변신.
생각해보니까 혼자 부르는 건 정말 별로인 것 같아. 역시 노래는 다 같이 부르는 게 제일 좋지. 맞아. 그게 제일 재밌다고. 노래는 다 같이 즐겁게. 그럼 우린 또 불러볼까? 좋아! 푸르미 달리자 즐거운 여행. 푸르미 달리자 함께 떠나자. 친구들이 다시 사이좋게 노래를 불러서 다행이야. 모두 함께 청소해. 번지랑 스펑키가 왜 이렇게 늦지? 금방 오겠지 뭐. 호숫가에 놀러 가자고 한 건 번지랑 스펑키니까. 이봐 안녕. 늦어서 미안. 이제 다 모였네. 출발할까? 어, 그런데 여기 쓰레기가 좀 많지 않아? 아, 정말이네. 우리가 좀 치우고 가자, 응? 아, 왜?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니잖아. 그래,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빨리 놀러 가자. 하지만 아, 빨리 가자. 그래, 그럼 다 같이 출발. 출발. 여기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어, 냄새. 그냥 여기다 버리는 건가? 보라라,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아, 더러워. 아, 우리도 그냥 여기다 버리자. 그냥 버려도 괜찮을까? 논다 아주머니가 치우시겠지 봐. 냄새 나니까 빨리 가자. 그래. 내가 술라니까 다들 잘 숨어. 알았어. 어디 숨을까나. 둘, 하나. 이제 찾는다. 무슨 냄새야? 공원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가득해. 저기 나무 뒤에도 마찬가지야. 냄새가 지독해. 에휴, 내 방귀 냄새보다도 지독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치우자. 뭐? 지금 말이야? 싫어. 귀찮고 냄새도 나잖아. 그래 그래. 쓰레기는 버린 부루미들이 치우라고 하고 우리는 광장까지 누가 먼저 가나 경쟁하자. 꼴찌가 술래하는 거다. 뭐? 나 먼저 간다. 어, 기다려. 룸룸. 아유 녀석들, 좀 치우면서 놀지 않고. 이게 뭐야? 아이, 더러워! 여기가 언제 이렇게 더러워졌지? 이렇게 더러워질 때까지 왜 아무도 안 치우는 거야? 이상하네. 론다 아주머니께서 항상 열심히 청소하시는데. 오라, 피기 아줌마, 누가 아파요? 어, 론다 아주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단다. 과로로 쓰러지셨어. 네?
그럼 난 간다. 더러워. 냄새도 너무 지독해. 에이, 난 집에 갈래. 더럽고 냄새나서 밖에서 못 놀겠어. 나도 갈래. 나도 쓰레기 냄새 싫어. 제리, 우리도 가자. 아까부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못 참겠어. 그래. 내가 만든 쓰레기통 로봇 덕분에 엄청나게 지점을 내줬군. 내 예상대로다, 멍. 대단하십니다요, 깨깨. 지저분한 마을이 되면 어린이들은 놀 곳도 없어지고 지저분한 환경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말 거다. 멍. 깨깨. 얘들아, 오늘도 못 놀겠어. 난 숨도 못 쉬겠어. 언제 깨끗해지는 거야? 조금 더러워졌을 때 바로 청소할 걸 그랬어. 그러게.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더러워지진 않았을 텐데. 우리 지금이라도 같이 청소하지 않을래? 에이, 어쩔 수 없지. 번지, 우리도 청소하자. 아, 그래. 모두 함께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래, 빨리 청소하고 다 같이 놀자. 그래! 저게 뭐야? 엄청 큰 쓰레기통이다! 숨을 못 쉬겠어! 냄새도 지독해! 얘들아, 수호대로 변신하자! 그래, 어서 가자! 이건 멍박사가 만든 쓰레기통 로봇이다. GPCT의 쓰레기통을 없애버리고 쓰레기를 늘린 것도 모두 저 쓰레기통 로봇이었단다. 역시 멍멍단의 짓이었어.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대로 놔두면 GPCT가 더 엉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그래, 어서 쓰레기통 로봇을 막고 GPCT를 깨끗한 마을로 돌려놓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 로봇을 경기장으로 유인하자. 여기선 부루미들이 다치겠어. 좋아! 이거나 받아라! 분수포 발사! 발사! 이런! 매연을 뿜어내는 바람이 너무 강해! 매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 가리고 있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먼저 회오리포로 연기를 날려버린 다음에 끈끈이 볼로 매연이 나오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야. 좋아!
모두 준비해! 대리포 발사! 지금이야! 소카 변신이다! 소카 변신! 모두 끈끈이 볼로 공격하자! 좋았어! 위험해! 모두 피해! 내가 돌파해보겠어! 끈끈이 볼! 발사! 지금이야! 수호포! 발사! 어린 이 수호들, 또 내 계획을 망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멍. 깨갱. 이제 장소 끝! 우와, 다시 깨끗해졌다. 이제 쓰레기 냄새도 안 나. 정말 좋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쓰레기를 보면 우리가 먼저 치워야겠어. 그래, 맞아. 다른 누가 청소하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자. 어, 스펀키, 너 청소 싫어했잖아. 아직도 귀찮지? 그래도 더러워지는 것보단 청소가 더 좋아. 뭐? 대회에서는 내가 1등 할 테니까 두고 봐. 쉽진 않을 거야. 숨자. 뭐야? 너희들은 언제 들어왔어? 너희들이 너무 앞서가서 아까 보이지도 않더라. 에이, 역시 우린 안 돼. 스피더랑 도미가 있는 이상 우리들 중 누구도 1등은 못할 거야. 아, 아니야, 스펑키. 다들 열심히 연습하면 돼. 그래, 너희도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다고. 좋아, 그럼 오늘부터 지옥 훈련이다. 우와, 번지가 이번에 정말 열심인데? 연습만 하면 정말 빨라질 수 있을까? 스펀키 말처럼 아무리 연습해도 경주에서 1등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경주에서 1등 하고 싶냐, 개근? 수상한 아저씨다! 수상한 아저씨랑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수상한 아저씨 아니다. 네가 1등 하도록 도와주겠다, 개근. 네? 어떡해요? 야호! 진짜 신난다! 번지 선수가 1등입니다! 1등! 야, 번지! 너 왜 갑자기 빨라진 거야? 번지야, 어제 연습 많이 했나 봐. 당연하지. 이건 뭐야? 뭐가? 너 바퀴 새로 갈았잖아. 이 바퀴 때문에 빨라진 거구나. 진짜 그런 거야? 어디? 보여줘봐. 뭐, 바퀴 덕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지. 어디서 났어? 우리도 같이 빨라지자.
사실은 말이야,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누가 이 바퀴를 달면 더 빨라진다고 해서 달았어. 정말 그 바퀴만 달면 빨라지는 거야? 스피더만큼? 맨날 스피더랑 도미만 1등하잖아. 우리도 저 바퀴만 달면 스피더랑 도미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누가 그 바퀴를 준 거야? 괜찮은 걸까? 글쎄. 하지만 진짜 빨라졌으니까 나쁜 부르미들은 아니야. 바퀴를 받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는걸. 진짜? 나도 빨리 달려보고 싶다. 어서 바퀴 주는 대로 가자. 그래. 어디? 연습 안 하고 어디 가는데? 빨라지라. 뭐? 너희 따라가면 빨라져?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자, 다들 빨라지러 가자. 야호! 와! 이후! 몽땅 저희한테 속아 넘어가서 바퀴를 바꿨습니다. 깨갱. 이제 확실하게 대회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요. 깨갱. 내가 만든 바퀴로 바꾸면 분명히 빨라지겠지만 절대 멈출 수가 없지. 즐거운 경주 대회를 충격과 공포의 대회로 바꿔주마. 멍멍. 선수들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스피더와 도미의 선두 다툼,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하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닐걸? 떨린다 떨려. 오늘은 나도 빨리 달리는 걸 보여줄 거야. 모두들 오늘따라 자신 있어 보이는데? 룸룸, 다들 열심히 달려보자. 얘들아, 모두 힘내.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다 빨라졌어! 진짜! 다들 정말 열심히 했나봐! 와! 이게 웬일입니까? 하위권 선수들이 도미와 스피더를 바짝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1등을 할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어? 안 되겠어! 속도를 더 내야 해! 모두들 진짜 열심히 연습했나 본데? 네! 드디어 마지막 코너 구간을 지나면 결승선입니다! 속도만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구간! 결정적 승패가 정해지는 곳입니다! 아직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스피더와 뒤를 바짝 쫓는 도미가 가장 먼저 들어섭니다! 신난다! 빠르다 빨라! 스피더나 도미만큼 빨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신난다 신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번지 선수가 1등입니다! 번지 선수! 내가 1등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꼴찌? 번지가 1등이라고? 말도 안 돼.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수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야호! 내가 1등이다, 1등. 번지가 1등이에요. 나 아직도 달릴 수 있어. 번지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부름이다. 세워줘! 나 좀 세워줘! 멈출 수가 없어! 스포키 달려! 누가 나 좀 세워줘요! 어서야! 무서워! 멈춰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모두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뭐야? 진짜 안 멈춰지네?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얘들아, 멍멍단이 바퀴에 뭔가 장난을 친 게 틀림없다. 이대로 멈추지 못하고 달리면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빨리 출동해서 멈춰 세워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없어? 난 괜찮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미안해 얘들아. 내가 이상한 바퀴를 달자고 하는 바람에. 역시 이기려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였어. 그래 맞아. 자기 실력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너희보다 두 배는 연습해서 진짜 진짜 빨라질 테니까 두고 보라고.